구안에 이어 김제에서도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주 영업을 강행한 롯데 아웃렛 군산점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아웃렛 측은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술 취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숨을 거둔 소방관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20차 새만금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속보입니다. 부안에 이어 김제에서도 당원명부의 유출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제시장 예비후보인 나유인 씨는 자신도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 최정희 도의원 후보에 이어 김제에서도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겁니다. 여섯 군데 경찰서장을 지낸 나유인 후보는 현재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다면서 민주당 광주 시당의 사례처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권리당원을 유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과 입맞추기를 막아야 합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건 촛불혁명 정신에 반하고 과거 정권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민주당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면서 수사가 늦어지면 더욱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됐으면 더 큰 혼란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검찰은 현재 USB 전달자로 지목된 민주당 전북도당 전 조직실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USB 전달 장소 주변 CCTV 화면을 찾고 있어 다음 주쯤에나 피고소인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우리 사회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여론조사 악용 문제는 우리 선거 문화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단체장들도 잇따라 예비 후보로 나서며 본선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원율 익산시장,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김종규 부안군수는 오는 8일, 박우정 고창군수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는 15일, 이항로 진안군수는 18일과 23일을 고려하고 있으며 송화진 도지사와 신민 임실군수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24일과 25일쯤 본후보로 바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승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정읍시장 후보 선출 전당원 ARS 투표에서 정도진 후보가 58.66%를 얻어 41.34%에 그친 장학수 후보에 승리했다며 중앙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장 선거는 이에 따라 민주당의 김석철, 유진섭, 이학수 후보의 경선 승리자와 평화당 정도진, 정의당 한병옥, 무소속 강광, 김용채 후보 등의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영업을 강행한 롯데 아웃렛 군산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상생 방안을 내놓으란 것인데요. 롯데 아웃렛은 영업정지 명령에도 영업 강행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류 매장이 밀집해 있는 군산 신도심 상가 지역입니다. 지난주 롯데 아울렛이 개장한 뒤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아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 여기 있다가 열받아서 맨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요.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매장을 이제 존속을 해야 할지 빼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죠. 의류업에서 업종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매장을 철수를 해야 할지 고민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롯데아울렛 측에 개장을 일시 정지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롯데아울렛이 지난 1월부터 9차례 자율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롯데아울렛이 이 공고를 무시하고 지난주 문을 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단계 높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아울렛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영업정지 명령을 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 명령을 내려온 거를 보고 따라야 될지 또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업정지를 내세워 압박에 나선 가운데 롯데아울렛이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산 쌀을 포함한 국내산 쌀 5만 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원조용으로 공급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0일 군산항 오부두에서 원조용 쌀 5만 톤의 출항 기념식을 열 계획입니다. 전북산 쌀 9천 톤이 포함된 원조용 쌀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 공급됩니다.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다 심한 욕설과 폭행에 시달린 여성 구급대원이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동료였던 아내를 보내며 소방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바닥에 드러놓은 취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가는 길. 남성이 저질스런 욕설을 쏟아냅니다. 저 사람 불러 이 X놈아. 뭐라 못 끌러게요? 참마 어리게 이거. 끝없이 시비를 걸고 느닷없는 손찌검은 머리를 향합니다. 지난달 있었던 이 승강이 뒤 51살 강현희 소방위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소방관으로 꼬박 18년 하고도 5달을 헌신했습니다. 나이 50을 넘겼지만 20, 30대의 젊은 대원들과 똑같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동료였던 아내를 보내며 소방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CPR에서 살린 환자들도 많이 구해주고 네, 막상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동료 소방관들은 하얀 국화를 재단에 올리며 강 소방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에게 훈장과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이 드릴 수 있는 그나마 고인에 대한 최소 예우가 훈장에 대한 추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은 중간 부검 결과만으로는 폭행과 강 소방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20차 새만금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현장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출범식 때 이후 9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같은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새만금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출범식 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총리는 오는 9월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선도 매립 사업으로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이전하고 2023 세계 잼버리 이전에 부지 매립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동안은 물론 그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개발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영규 민간위원장은 새만금의 신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새만금이야말로 이런 블록체인이라든가 자율주행차 같은 최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만금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한국제임 군산공장 폐쇄 대책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게 될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노른자위 부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46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풍성한 봄의 영화축제를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변함없이 영화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열흘 동안 46개 나라에서 초청된 246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개막작은 제일교포 연출가이자 작가인 정의신 감독의 야키니쿠 드래곤입니다. 1970년 전후 제일교포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개막작은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감독상을 받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개들의 섬입니다.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기존 3편에서 모두 5편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 상영작인 노무현입니다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밑거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독립 영화 감독들 혹은 젊은 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전주 영화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해외 영화제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해외 작품들을 미리 사전 제작함으로써 영화제의 어떤 확장을 꾀하고 있는 특별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스페셜 포커스 부문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걸작 30편이 상영됩니다. 야외 상영장인 전주 돔은 시설을 개선해 상영의 질을 높였습니다. 영화의 거리 자체에 대한 것도 포스터 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식물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관객들이 한층 더 영화제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맛볼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쉼터와 먹거리 존 등이 마련된 전주 라운지는 관객들이 하루 종일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JTBC 뉴스 정원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최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허가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각 정당과 입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복지와 인권 공약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각 선거구의 장애인 생활 실태와 관련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또 도민들에게 각 정당과 무소속으로 나선 장애인 후보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사회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쯤 남원시 보절면 한 사찰에서 주지인 54살 김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사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1심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김제 40일, 전주와 익산 3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5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에는 종일 구름이 많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20도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말에는 포근하겠습니다.